의장단 선출 방식을 교황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출된 송파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교황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송파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부결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후보자 등록 방식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황 방식을 쓰고 있고 서울의 경우 19개 구의회에서도 아직 교황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회의회의 그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 지금 교황 선출식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질서의 문란도 우려했습니다. 교황 방식의 경우 대부분 다선 의원이 당선되는 형태인데 반해 후보자 등록 방식의 경우 초선 의원도 의장으로 당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후배 관계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묵살되는 과정이 있고 이 선거는 지금 선거보다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심하고요. 교황 방식에 대한 장점도 언급됐습니다. 1991년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교황 방식으로 의장단을 뽑아왔고 불편함과 부작용 또한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 뭐 7대 후반까지 의장 선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의장단 선출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해 뽑아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송파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송파구 의회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있어 현행 교황 방식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